그럼 체크! 어디 어디 체크. 원 아파트 있고 원 에비 마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코딱지, 여러분의 가을전어 며느리 돌아오게 만든 나는 리뷰어죠 태경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진 않지만 귀찮지만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야망의 남자 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럼 그리의 50가지 그림자에 이어서 두 번째 준비한 영화는 노래를 너가 불러야지. 저희가 그럼 그리의 50가지 그림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준비한 영화는 나랑 리뷰에 한 볼래 겨울왕국입니다. 겨울왕국이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외국에서도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일단 차루를 보시면은 애니메이션 영화 기록들을 싹 다 갈아엎었습니다. 역대 박스오피스 애니메이션 1위, 역대 국내 박스오피스 애니메이션 1위, 개봉 당시 전세계 역대 박스오피스 거의 다 올라갔고요. 이 영화로 벌어들인 수익이 짤아요. 자, 그럼 줄거리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다 뭐 아시지 않을까?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번 저희가 소개는 해드려야겠죠? 짠! 이 겨울왕국은 남성과 여성의 사랑이 중점이 되지 않습니다. 자매의 그 정체성에서 갈등이 오고 그 갈등을 서로 풀어가는 게 주가 되는 영화이고, 그래서 새로운 틀을 제시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겨울왕국은 또 OST를 빼면 시체예요. OST가 상당히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유튜브에 선공개가 되었는데 조회수가 15억 뷰가 넘었어요. 돈을 오지게 벌었죠. 그냥 선공개만으로도 15억을 벌어버리고 그러는 클라스. 레디코 하나만으로? 레디코 하나만으로. 와... The First Time in Forever. 아 좋죠. 그것도. 그게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 서로 같은 노래를 부르지만 안나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더 활발하게 사람들한테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근데 엘사는 이제 엘사는 숨겨야 돼. 약간 점점 더 외로움이 극대화되는 약간 그런 노래를 부르죠. 근데 이 노래가 또 중간에 한번 나와요. 엘사가 이제 섬을 짓고 이제 자기 혼자 이렇게 숨어 살고 있는데 약간 허공에 대면서 먼저 얘기하는데 이게 엘사한테 말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한번 리프라이스라고 그러죠. 그 다시 나왔는데 다시 나왔는데 저는 그때 마음이 좀 찡했어요. 내가 처음으로 언니한테 내 마음을 고백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네. 이게 의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Do you wanna be the snowman? 엘사랑 안나의 어떤 벽을 보이면서도 숨겨지게 하는 되게 많은 장치를 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좋죠? 이게 보통 같으면은 뭐 과거나 나오면 과거 해상신 아니면 뭐 현재 둘의 상태 이러면 이제 대립이 보여야 되는데 그 OST 하나로 다 끝나버렸어요. 겨울왕국 OST를 다 주옥 같은 OST가 많은 이유가, 다른 뭐 인어공주의 뭐 안다더시나 뭐 저기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OST들 보면은 솔직히 스토리 전개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 OST는 스토리 전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게, 있다는 점.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포인트고. 와. 그래서 이 영화의 OST가 빠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한번 댓글을 읽어볼 시간이죠. 댓글 읽어봐야죠. 댓글 읽기. 어떤 한 분이 OST가 아깝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가 많은 댓글이네요. OST가 띵곡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것도 있고 영화 자체보다는 OST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영화 못 봤는데 레디코 아는 사람은 많잖아요. 아 그건 맞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스토리 전개가 조금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꼭 집어서 어느 부분이라고 얘기하려면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사운드 트랙은 어른 눈높이 하지만 스토리는 어린이 눈높이다. 공감이 되네요. 저는. 네, 맞는 말이죠. 네. 디즈니 영화라서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사운드 트랙에서 어른의 눈높이를 잡았다는 게 저는 좋게 보이지 않을까. 네. 이산이란 분이 Fuck you, 레디코 라고 하는데 왜 쓰신 걸까요? 이 Fuck you, 레디코는 이거...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정말 질리도록 들었거든요. 한국에도 질립니다. 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레디코가 나올 때도 있어요. 진짜로. 캐롤로 레디코가? 캐롤로 레디코가 아마 듣기 싫어서 그랬을 거예요. 뻑큐 레디코 하면은. 뻑.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또 저희의 그 가장 쓸모없는 코너 별점 주기 시간인데요. 이번 영화는 별점을 한번 우수 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 별점은요 5점입니다. 와, 남녀노소 다 봤다. 그래서 저는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래서 5점 드리고 싶습니다. 제 별점은 4.5점입니다. 레디코 레디코 그 다음에 뭔데? 레디코 레디코 그래서 뭔데? 레디코 레디코 그래서 뭔데? 아무것도 뭐 레디코랑 다른 OST 말고는 기억나는 게 저는 별로 없어가지고 기대의 똥망작을 본 지난 시간보다 낮지만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저는 4.5점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킵스 리뷰의 밤 여기까지인데요. 함께 하신 소감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되게 기대를 하고 촬영을 왔는데 되게 제 끼를 발산 못한 게 아쉽고요. 아무래도 저는 오늘 이제 이 고정 MC한테 많이 잘릴 것 같아가지고 슬프기도 하고 저는 겨울왕국 리뷰가 아니라 사케론즈 리뷰한 게 아닌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여기까지 네. 저 리뷰어죠 탁형주와 그리고 한가한 남자 우수였습니다. 지금까지 킵스 리뷰바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꽉!